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 책 환자혁명이 25주 연속 베스트셀러, 진작에 8쇄를 돌파했고요. 계속 온고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인사를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야지 웬 축하합니다가 이게 말실수가 아니고요. 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 축하도 제가 받을 일이 아니라 책을 읽어보신 여러분들 모두가 마땅히 받아보셔야 할 인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 빨리 동참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저녁 식사값 아니면 점심 두 끼 값인데요. 또 뭐 책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 계신 거 알아요. 책하고 안 친하신 분들 이참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 책이 아주 술술 읽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손을 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전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모르니까 읽어보신 분들이 그러시더라. 또 이 환자혁명이란 책은 아주 불온하다, 불온서적이다,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일부 의사들이 그랬죠. 예, 그럴수록 아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또 책의 저자가 USC도 졸업을 안 해놓고 학력 위조다 어쩌다 뭐 하는 태클도 걸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이 USC 잘 졸업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께 제가 감사드려야 할 일이고요. 제가 병원 바쁘다고 뭐 유튜브를 좀 소홀히 했던 것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고 소통하려고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음식, 식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분께서 저더러 박쥐냐고, 이게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시긴 한데, 왜 어떤 글에서는 현미채식이 좋다 그러고 또 어떤 방송에서는 저탄고지가 좋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또 채식주의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동영상의 일부를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이러냐 하는 거죠. MSG가 해로울 수도 있다 라고 했다가 저한테 MSG는 그래서 안 먹냐고 물어보면 먹는다 그러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탄고지가 좋습니다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소개해주기도 했었는데, 저희 환자분께서 왜 자기한테는 채소 먹으라고 하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채소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고, 죄송하다고, 저탄고지 하시라고. 엔젤라 킴님 말씀하시는 건데, 자 아무튼 제 책에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신 선생님도, 신우석 선생님은 베지닥터 현미채식을 권하시고, 김준영 선생님은 저탄고지로 잘 알려지셔서 아 이거 너무 기회주의자 아니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것도 충분히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 입장을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먹거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드셔도 된다고는 안 하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현미채식을 하라고도 했다가 저탄고지를 하라고도 했다, 하지만 둘 다 아무거나 먹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무거나 골고루 그냥 잘 드셔라, 이거는 병원 가면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시죠. 골고루 잘 드시라. 자,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관심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떤 분들께는 병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또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고루 먹으라가 아니라 골라서 먹어라가 맞는 말이고요. 아무렇게나 잘 드셔라, 너무 무책임하죠. 우리 자식들한테도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요즘 같은 이게 먹거리 환경에 아무렇게나 잘 먹어라,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무지막지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이야 좀 괜찮겠지만, 무엇을 먹느냐, 그 먹는 음식이 이제 때로는 어떤 환자분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당뇨 환자 대부분이 다 먹어서 생긴 병,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게 먹어서 고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 특히 암 환자분들 먹어서 암을 고친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암 환자에게 있어서 먹거리는 그 마음의 병 다음으로 그 스트레스 다음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잘 가려서 드시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음식을 잘 챙겨서 끼니를 잘 챙겨서 잘 먹으란 뜻이 아니라 잘 가려서 잘 챙겨서 드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씩 볼까요? 현미채식은요. 현미는 잘 모르겠고 일단 채식. 그러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식단이 맞습니다. 이 몸의 대사를 천천히 굴리면서 우리 몸의 메타볼릭 캔들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메타볼릭 캔들. 그러니까 대사 몸의 대사가 촛불이에요. 촛불에 불타고 있는 촛불에 비유하는 거예요. 활활 빨리 타면은 빨리 다 타버리고 일찍 죽는 거죠. 그러니까는 천천히 태우는 거예요. 반대로 빨리 활활 태우는 것들은 마라톤, 뭐 철인 3종 경기 이런 운동들 활활 태우면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극강의 컴피티션 막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그 운동 선수들, 올림픽 선수들이 수명이 길지 않은 이유예요. 그렇죠? 우리 몸 상태를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면서 푸쉬하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채식은 고기 먹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 메타볼릭 캔들이 천천히 탄단 말이에요. 장수할 가능성이 큰 거죠. 다만 채식을 하다 보면요, 일부 비타민이랑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채식주의자들은요, 신경과민, 뭐 예민, 우울증, 불면증 이런 위험이 있어요. 우울하고 예민하게 100살까지 살면 뭐할 거예요, 그렇죠? 비타민 B12나 트립토판, 타이로신 같은 아미노산 보충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또 채식주의자분께서 화가 나셨어요. 채식 해보고 말하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하면은 그럴 일 없다고. 그러니까 벌써 이분은 벌써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면. 도파민이 모자란 거죠. 제 환자분들 중에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채식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저도 어느 정도 제가 잘 파악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안 따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분이 제 환자분이 채식을 하건 말건 제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자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채식에 장점을 먼저 말씀드렸고, 그쵸? 그리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너무 역정내지는 마시고요. 자, 그럼 저탄고지는 어떨까요? 이 하나의 이제 식단으로서 저탄고지를 누가 해야 될까? 보통 한국에서 살 빼려고 하죠. 예, 근데 대사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탄고지가 괜찮은 식이요법이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거기에 비만까지 대사 질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뭐 살 빼기 위한 목적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간질 환자나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이런 신경계통의 질환 환자에게는 저탄고지는 치료 식단이에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저탄수 화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고지방 시기가 핵심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치매를 돌이킬 수 있는 치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치매약도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개선하려고 하는 약은 아니고요. 그냥 치매가 더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원래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 치료 식단으로서 저탄고지, 고지방 시기를 했을 때 포도당을 대신하는 키톤이라고 하는 연료가 우리 뇌에 뒷문으로 슬쩍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 뇌에서 ATP 에너지를 생산이 안 되면은 치매가 생기는 건데 그 뇌의 일부가 더 빠른 속도로 죽어가는 건데 그걸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시는 게 어떤 의사들은 저탄고지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유를 드는 게 포화지방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혈관이 막혀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위험성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콜레스테롤 이론인 거죠. 콜레스테롤 이론. 이런 이유를 들어서 저탄고지를 위험하게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분은 정말 영양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미국 다이어트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음식 시기로서의 일부러 지방을 적게 먹는 건 도움이 안 된다고 이미 개정이 됐잖아요. 이미 2015년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차라리 저탄고지 식단이 채식에 비해서 노화를 촉진하고 뭐 수명을 단축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저는 그건 차라리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지만 이게 나중에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게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 차원의 식단으로서 저탄고지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고기 많이 먹고 그러는 게 저탄고지가 아니에요. 저탄고지 식단을 철저하게 따르시려고 한다면 가공식품도 차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고기를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지방을 많이 먹는 거기 때문에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쉬운 식단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뭘 먹고 사느냐? 예, 저는 팔레오에 가깝게 먹고요. 구석기 식단이죠. 그리고 맛있는 거 즐깁니다. MSG 먹습니다. 저희 집에는 MSG가 없지만 식단 가서 MSG 빼주세요. 이런 무리한 주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맥도날드 갑니다. 운전 여행을 하다가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16시간씩 운전을 하고 여행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들이 가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끼니를 때우기도 하죠. 나쁜 아빠 같죠? 아이들한테 패스트푸드나 먹이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근데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들은요 보통 애들에 비해서 채소를 엄청 많이 먹고요 가공식품을 엄청 적게 먹어요. 그리고 저희 딸은 맥도날드를 진짜 싫어합니다. 12살인데 콜라도 못 마셔요. 얼마 전에 콜라 한번 먹여보면서 그 탄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낄낄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탄산을 한 번도 못 먹어봐서 그 맛이 이상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먹고 사는 집안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너무 까다롭지도 않고 하지만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알고 최대한 신경 쓴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에게 아이들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뭐 이메일이나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아이들 영양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아이들 영양제가 믿고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성인 것도 믿고 먹을 만한 거 찾기가 어려운데 아이들 건 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아이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보충제. 그러니까 잠 많이 재우시는 게 훨씬 남는 거고요. 8시면 눕히고 엄마가 같이 잠자리하고 한국분들이 이거 잘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이게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이나 뭐 면역력이나 이런 거 약한 이유가 그런 것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먹을 거 그리고 아이들이 적당히 컸을 때 한 10살 이후 2차 성장기가 오는 시점에 주로 미네랄 위주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좀 보강을 하죠. 키라도 좀 크라고 그런 정도지 아이들이 영양제를 특별히 필요로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능의학에서도 처방에 의해서 간질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일종의 자폐 또 심한 아토피가 있는 경우 뭐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보충제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냥 아이들 보약 먹이듯이 우리 아이 조금 더 건강하게 무슨 종합 비타민이라도 먹여볼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좋은 제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드시는 게 더 낫다. 예,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서 식사 같이 만들어주고 아이들 일찍 재우고 그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모처럼 여러분들께 사랑을 담아서 잔소리 방송을 해봤습니다. 먹을 거 신경 쓰세요. 감사합니다.